가장 좀 싼. 예. 그리고 원래는 영상을 이렇게 파는 그 솔루션이 아니었어요. 그냥 홈쇼핑,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오프라인 물건들을 이렇게 파는 거를 우리가 사서 커스터마이징 해달라고 해서 다 합쳐가지고 안 쓴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 기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여기까지 근근히 버티다가 이제는 좀.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1차 잔금을 먼저 입금을 하면서 오늘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또 받았어요. 저희가 여러분, 저희가 정말 굶어 마치 사바나 평원에 먹이를 찾아 헤매는 물소떼와 같아요. 정말 필사적으로 하루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우리가 늘 알던 웹하드, 그 웹하드랑 똑같은 솔루션을 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웹하드들하고 똑같은 기능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일단은 정액제 모델이 있는 거죠. 나이스게임 TV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정액제 모델인데, 한번 던진 거지만 우리가 그 정액제 모델을 통해서 사실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라는 것, 사실은 제일 큰 목표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확보를 해서 그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킬러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더 다양한 맨날 LOL만 하는 지금 나이스게임 TV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질릴 수도 있고 외연을 확장하기 좀 어려워. 근데 여기에 비디오 게임도 있고 뭐 다른 게임들도 다 있고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까울 수 있어요. 비디오 하나 게임 하나로도 하나하나를 다 결제해서 사기는 아까워. 근데 정액대로 나는 여기서 나이스게임 TV가 하는 거는 여기는 뭐든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그래서 정액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금액은 월 15,000원으로 네. 해서 나이스게임 TV 갖고 있는 거는 무조건 다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명 이상 저희가 목표하는 게 넘어가면 CCB도 다시 CCB도 다시 한번 열 생각이고 워3 대회도 다시 한번, 뭐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소수의 프로게이머들을 모아서 워3 대회도 다시 한번, 그럴 때는 진짜 김동준을 한번 옛날의 추억으로 김동준 회사를 같이 해서 워3 대회도 네. 한번 할 수 있고. 가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사실 뭐 만원, 12,000원 그런 쪽에 15,000원을 아예 정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싸게 해서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게라는 측면보다는 15,000원을 드리고 저희는 그 이상의 진짜 많은 콘텐츠를 승부를 보겠다라는 네. 생각이기 만원, 때문에 그러니까 15,000원이 아깝지 않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15,000원을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던 거에서 훨씬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 그러면 여기서 인력이 항상 지금 나오는 게 나이스게임 TV가 맨날 왜 하이라이트 영상도 제대로 옛날 거 자꾸 울고먹게 하느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일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보이는 거는 왜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건 안 하지? 나이스게임 TV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나이스게임 TV가 안 되고 삼류라는 소리 듣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인력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수익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이 정도 금액에서 몇 명 정도가 결제를 해줘야 그 다음에 그러면 다 다시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만원으로 하기에는 만원으로 그 컨텐츠를 다 만족시킬 만한 컨텐츠를 채우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15,000원을 택정을 한 거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 그 2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프리카에 재밌는 방송을 하는 BJ들과 연계를 해서 그 BJ들한테 월 얼마씩 고정적인 어떤 수익을 그 배분을 하면서 그 주는 거죠. 지원금을 주고 그 BJ들 거는 니네들 컨텐츠는 여기다 우리 다운로드해보자, 업로드를 해줘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개별로는 사실은 사서 보기에는 아까운 그냥 소비성 컨텐츠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BJ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인기 있는 BJ들은 사실 별풍선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방송을 하는데 비인기 게임을 다루는 방송들 BJ들도 있거든. 근데 그런 BJ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폰서 같은 거 잡기도 어렵고 비주류 게임을 다루니까 시청자들 많이 하고 별풍선 수익도 없고 그런 데다가 나이스게임 팀 지원해주고 니네 독특한 컨텐츠를 만드니까 너한테 우리가 한 달에 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지원을 해줄 테니까
꾸준히 계속 만들어줘라. 근데 여기다가 어프만 줘라.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정액제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런 비인기 게임을 하는 BJ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이제 꾸준히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가 마련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원하면 사자 TV야도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컨텐츠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제 나이스 게임 TV가 이제는 정말 최고인 걸 찾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까지 나이스 게임 TV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최고인 게 하나는 있었단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남들이 외면을 했었던, 남들이 바라보지 않았던 거를 끌어안았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이스 게임 TV가 그 부분이 최고였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는 정말 이제는 조금 힘에 붙이기 시작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모델로서 정액제 모델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폰서를 잡아야지 되는 이런 한계들. 근데 스폰서 영업은 인터넷 방송으로서는 정말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온게임즈조차도 스폰서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판국에, 인터넷 방송은 그야말로 스폰서가 붙지 않으면 뭔가 컨텐츠를 만들기 어려운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시청자들한테 만족을 주고 시청자들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델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찾으려고 사실은 이런 그 정액제 모델에서 정말 15,000원으로 결정을 했지만 그 안에 다 받으려면 한 달에 한 10만원, 15만원 막 이렇게 넘치게 컨텐츠를 만들어 놓자. 당장에는 그냥 계속 살을 찌우고 살을 찌워서 만들어 놓자는 게 목표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가장 킬러 컨텐츠니까,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데 거기에 더 퀄리티 있게 만드는 쪽으로 투자도 하지만, 비주류 게임들 보고 싶은데 나는 이거 이런 것도 되게 재밌네, 사람들 몰라주는 게임들, 이런 거를 또 건드릴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지금 나이스 게임 TV가 카오스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청률이 안 나와요. 시청률이 안 나오는 컨텐츠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정액제 모델이 자리를 잡게 되면 나이스 게임 TV의 목표는 결국 뭐가 되냐면, 정액제를 결제하는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자가 목표가 되면, 비주류 게임들도 시청률이 안 나와도 정액제 결제한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 있거든. 다양한 컨텐츠가 늘어난다는 것.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인기가 없고 그런 컨텐츠들도 충분히 작은 규모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궁극적인 목표. 철권 대회 같은 것도 상금 규모 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거, 나이스 게임 TV에서 스폰서 영업 없이 나이스 게임 TV 상금 걸고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또 떡밥을 던져줘야 될 때네. 여러분들, 스타투의 진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뭐야? 그러니까 원래 이 얘기를 저희가 짧게 오늘 좀 어쨌든 다루겠다라고 사전에 예고는 했었는데, 이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랬거든. 다른 이야기도 할 얘기가 오늘 많았었고, 오늘 워낙 그거 진짜 민감한 이슈라서. 그렇지. 스타2의 현 문제점들의 이슈들의 진실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여기까지. 영혼을 팔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게... 다 벤치 먹고 있는데 관계자들한테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나 하더라고. 김가연 이제 동산에 가연 누나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다. 용환 형한테 전화해봐야 돼. 용환 형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는데, 기사를 보자마자 전화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대단해 정말. 용환 형한테 전화는 받은 기억은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분명히 통화를 했는데 용환 형이랑 전화번호가 안 남아있어. 어떻게든 곰TV가 LOL에 이제 네. 이번에 IPL 곰TV가 뭐 LOL 리그를 자체 제작한 건 이번엔 아니고 그 스타트 때문에 이제 관계. 같이 조직을 했던 IPL 쪽에서 방송한 거고, 나이스게임 TV도 방송을 할 겁니다. 곰TV 이번 주 일요일 9시에 아프리카에서 시청하실 수 있을 거, 아프리카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을 거고, IPL 저희도 중계 같이 할 겁니다.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케줄을 계속 짜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 조금 얘기하면 IEM 네.
한국 대표 선발전을 나이스게임 TV가 이거는 또 주도해서 하는 IM 싱가포르이 열려요. 그 IM 광저우가 좀 어떻게 보면 진짜 황당한 네. 초유의 사태로 중국과 일본의 네. 영토 분쟁 때문에 날아가 버린 싱가포르이 다시 될 거고 싱가포르로 가는 이제 아시아 온라인 예선을 위해서 또 한국 대표로 선발을 해야 돼요. 예선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주도하고 그러니까 IM 주최 측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10월 중에 예선을 하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11월 중에 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한국 대표 선발전을 나이스게임 TV ESL 쪽에서는 IM 측에서는 나이스게임 TV가 한국 대표 선발전을 진행을 해주고 스케줄도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왔고요. 저희는 이제 그 일정이 LOL 지금 대회가 너무 많아서 일정을 안 겹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보다 그 많은 대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걸 고민하는 것도 문제죠. 아 근데 저는 이번에 용쟁호투가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KT 두 팀의 실력이 너무 좋고 저는 재밌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이슈가 있는 팀들이 있었으니까 뭐 기대는 바뀌고 기대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팀원이 바뀌어서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아예 완전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호기심은 자극한 팀들을 잘 증명이 안 되는데 LGIM이 라일락 탑으로 가더니 완전히 막 최강 포스를 뽑아내고 그런 게 KT가 오늘 진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쉽고 KT의 경기도 보면서 LG 어떻게 변했나 뭐 내일 CJ는 또 그 내일 또 CJ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하고 TWE 정도면은 CJ의 지금 현 주소를 딱 검증하기에는 또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내일도 기대해야 되고 용재호초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해외 쪽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네. 그런 대회로 지금 가고 있고 또 그 IM 관련돼서도 보면 우리가 스케줄 잡는데 IF 있죠, WM 있죠, IPL 뭐 진행되죠. 일정이 겹치지 않고는 진행할 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LOL은 전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정액제 모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해외 대회를 동시에 뭐 두 팀, 세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 할 거예요. 다 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결국은 돈과 인력의 문제거든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15,000원만 우리 미국에서 배운 거죠. Give me 15 bucks. 선지자였던 거지, 선구자였던 거지. Bruce Lee? Give me 15 bucks. 그러면 저희가 다 합니다. 해외 대회 새벽에 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하잖아요. 유럽 챔피언십 시리즈, 북미 챔피언십 시리즈 새벽 뭐 아침 다 저희가 다 생중계로 다 합니다. 팀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새로운 중계진들도 어떻게 하면 또 섭외해서 키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결제만 해서 딱 해주시면 우리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처음 저희가 오픈 딱 하고 특정 기간 내 결제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컨텐츠를 이만큼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보고 괜찮으면 하시면 되고 별로네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동결제 해놓으시고 확실한 건 저희들 나이스게임 팀이 사실 여기다 사활을 걸었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라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집에 가면 집에 가세요. 퇴근하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어. 집에 가면 되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이스게임 회사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킨 이게 뭐 예전에 이제 뭐 카오스하고 이럴 때는 진짜 힘드니까 뭐 모금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진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간 다음에 떳떳하게 이 정도면 결제할만 하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가야 돼요. 네. 그게 아니면 사실은 욕하지.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도와주세요. 아, 그건 그때가 한 얘기고. 왜 그때가 지금부터야지. 죽으면 왜 15 bucks. 결제를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들이 나 나는 결제할 걸. 아, 그렇게 만들어야지. 아니에요. 역시 늦어요 그러면. 늦는다는데요. 도와주세요. 떡을 풀고 결제를 하겠다? 네. 결제라면 저희가 풀어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떡을 풀고 결제를 하겠다 어떻게 믿어? 결제를 하면 우리가 선결제 후떡밥. 선결 후떡. 선결 후떡이지. 어디가 떡밥부터.
그럼 선, 결, 결혼. 그건 확실하지 않지 인마. 그거는 저 야, 선도 순정이지 그거는. 너무 내가 너무 고시시켰네. 어 순정남이다. 네 내가 너무 고시시켰네. 아니잖아. 아니, 너 인마 선덕이잖아 인마. 너 선덕. 그러네. 어. 나쁜 애. 너무 턱인마 잘해. 아빠니까 나가. 죄송합니다. 형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선떡은 떡밥이에요. 떡밥. 네, 떡밥을 그쵸. 먼저 던지는 거죠. 네. 아 여러분 이거 이것 때문에 화내시면 여러분 의심 받아요. 여러분. 신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떡으로 의심 받습니다. 네. 여러분 막, 막 던지냐? 그러지 마라. 저쪽 다 AI로 하신 분들. 주말에. 아, 유재석 저기 노래 생각난다. 토요일 오후 금요일 11시. 아, 아무튼 결제를 하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가장 빨리 결제하신 분들에게 뭔가 한 10분에게만 우리만 알고 있는 초특급 비밀 떡밥을 개개인의 통장에 정액제 다운로드하면은 동영상 파일 말고 TXT 파일이 있는 거야. 제가 어떻게든 공개를 허락을 받고 이 모든 떡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혼을 팔아서. 100명한테 뿌리면 너무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10명에. 근데 그 10명은 비밀 조항. 각서 받고. 어, 신체 포기 각서 받고. 장기 이렇게 떡밥을 아무튼 저희는 뭐 그럴 각오로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래도 정말 동수도 그렇고 그 얘기해도 돼요. 정말 확 정말 허락받고 아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러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웬만하면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던져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돼. 근데 아주 웬만하면 그런 거 방송에 얘기하지 마. 그러는 건 슬며시 덮는 거지. 뭐 이제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해주고. 네. 직공 콘텐츠도 가능하죠. 직공 콘텐츠? 네.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눈빛이 왜 변했냐면. 가능하죠. 직공 콘텐츠 전문이지 당근은. 예?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19금 방송하는 순간 신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카피디가 벼르고 있어요. 19금 방송 AI 전에 물들었을 때 여러분들 맨깨울 돌릴 수 있게 제가 공략 영상을 제가 비록 동장이지만 동장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올라갈 수 있는 비법을 전세드립니다. 버스 대리는 안 되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액제 모델을 이제 한 달 뒤에 만들어 이제 개편을 하면 그 이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저희가 열심히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더 재미있게 뭐 뉴메타 연구소나 장인어른도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번 주는 재미없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모든 사실 나이스게임TV 식구들이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총력전. 네, 진짜 총력전입니다. 이번에 이 모델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때 15번. 그때 가서 많이들 저 결제도 해주시고 네. 그만큼을 네. 기대. 뭐 어긋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 일요일 일단은 내일 이제 용진호트 4일차가 있고 오늘 용진호트 4일차가 있고요 일요일에는 IPL 방송이 있고요 월요일에는 은밀한 개인 교습 방송과 IPL 방송 할 거고요 화요일부터 그 쭉은 일단은 윈터 오프라인 예, 예선 윈터 오프라인 예선이 진행이 되는데 그 방송 스케줄은 저희가 좀 다시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돼서 아직까지 온게임넷에서 예. 뭐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라서 그때쯤에 이제 윈터 오프라인 예선전이 들어가요. 그 윈터 시즌 오프라인 예선전이 그거랑 상관없이 뭐 은밀한 개인 교습 장인어른 뉴메타 연구소 다 할 겁니다. 네, 다 하고 좀 더 포맷이 바뀝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저희가 G스타 기간 동안에 또 부산을 내려가요. 네. 부산을 내려가서 저는 할 게 저는 뭘 하고 뭘 할 거냐면 부산에 있는 나이스 게임 TV 시청자들과 번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15,000원씩. 우리는 15,000원이야. 무슨 회비를 15,000원씩 들고. 네. 15,000원을 좀 표준으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는 뭐든지 15,000원씩 들고 백스코 근처에 아니면은 그 근처에 어디 맛집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을 알면. TPA 고래가 형님이 부산 아니신가? 아 맞다. 그럼 고래가 형님과의 단체 우리 고래가 형님부터 15,000원. 크게 내셔야지. 그것도 1200 빠른 공속으로 빠른 공속으로. 1200 1300도 넘으셨었잖아. 그러니까 많이 내셔야지. 그러면 고래가 형님도 부산에서 저희가 일정이 한 6일 정도 가지. 이동일까지 해서 한 6일 정도 네. 되지. 한 6일 정도를 또 자리를 비우는데 저번에 ISF 때는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우면서 통으로 다 비웠단 말이야. 방송 아예 풀로 다 쉬었어. ISF 방송 제외하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동수를 남깁니다. 드디어 제가 그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었던 방송을 특별 편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보통 6시쯤에 그 지스타 행사 일정은 다 끝나니까 지스타 방송이 끝나면 이어서 한 7시쯤부터 동수의 무모한 도전. 예, 네, 무모한 도전. 무한 도전이네요. 네, 무모한 도전이. 컨셉을 대충 얘기해줘야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NLB에 진출한 팀들과 제가 만든 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 간의 스크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적나라하게 팀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하나의 팀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 과정들을 여과 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방송을 특별 편성으로 보내드립니다. 반응이 좋다면 떡밥을 풀 수도 있어요. 은밀한 개인 교습보다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고 최소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늦으면 떡밥 없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투어. 아, 모르잖아 형도. 가연이 누나. 아무것도 몰라요. 가연이 누나 돈네. 종욱이 형 봐. 원종욱. 종욱이 형. 종욱이 형. 어, 다 빨아먹어. 요한이 형과의 진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냥.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아,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이미 다 나왔어. 기사로 다 나왔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알 게 없어요. 여기까지. 로코도코는 로코도코가 이번에 자기가 트위터인가 뭐에 그 지난 팀들 하나씩 그냥 상징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게 다야? 네. 그러니까 스타테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냥 물음표. 아 그거 가지고 온갖 막 퍼즐을 껴 맞추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들 어 이거 옛날에 있었던 팀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뭐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 로코도코. 아, 트위터에 또 글이 남을 수 있지만 로코도코가 트위터에 글을 남겼어요. 최연섭 선수가. 또 뭔 얘기야? 나 나갈래. 뭐야 나 아직 뭐. 제가 부랴부랴 최연섭 선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야. 여기까지가 팩트. 여기까지 팩트. 아 그리고 LGIM의 서포터는 여기까지. 아까 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싫어. 여기까지가 팩트. 자 한번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뭐래 여기까지래.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 너 웃지 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Give me 15 bucks. 아무것도 몰라. 아무튼 대리랭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네. 여러분 대리랭은 나쁜 거고 여러분 15,000원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갔다 오는 동안 그리고 ISF 하는 동안에 방송을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어서 마셔하시는 분들도 저희도 사실은 되게 일단 다운로드 매출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저희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용쟁호투가 워낙에 빅경기들이 나오면서 다운로드가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이런 데 용대호트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이거 15,000원 저희 이거 전경기 다 다운받으면요 그냥
남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배틀로드 NLB 막 이런 거 막 있어봐요. 막.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온게임넷을 만들어 갑니다. 온게임넷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꼭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너무 많은 떡밥을 던져주셨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정액제가 아깝지 않을 확실한 컨텐츠를 담기 위해서 15,000원에 이것까지 다운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조건 할 거다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텐데 그걸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야. 정말 배워봤다 아니고 딱딱해 진짜. 아, 또 아, 오늘은 또 누구한테 전화가 올까? 주무세요? 뭐 이럴수록 빗돌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영혼을 팔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시청률과 네. 이런 거라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망가져도 되잖아요. 그럼요. 뭐 대리령도 하셨는데. 뭐. 그럼요. 더 이상 못할 게 뭐 있으시겠어요? 좀 뭐 욕도 했는데요. 선결호 떡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용쟁호 2 CJN 투수와 팀 WE 네, 팀 WE WE 기가바이트와의 경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지? 내일 없어요. 내일 또 퇴근 좀 하죠. 아, 퇴근이구나. 네, 제발 퇴근 좀 하죠. 아, 나 이제는 요일 개념까지도 사라진다. 점점 희석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시간 개념. 요즘에 날짜와 요일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며칠 뒤에 뭐 하지 이런 거 말고는 바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용쟁호투 그리고 일요일에 IPL. IPL밖에 IPL밖에 없나? 네. 아, 아니다. 용쟁호투 주말에 이번 주 주말부터 비디오 게임 한다 그랬는데 러닝맨이? 아, 러닝맨이 보더랜드 2. 뭐, 언제? 주말 언제 하죠? 토요일에 한다고 했었어. 밤에? 밤에 이거 시간은 아직은 정확하게 용쟁호투 끝나고 비디오 게임 방송이 제가 아니지만 약 빨고 방송하는 약쟁이 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들어갑니다. 네. 보더랜드 2 방송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비디오 게임을 일단 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365일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만 방송하는 애가 달비 달 여기까지 여자가 되게 많아. 아니, 어제도 다 여자인 줄 알고 있잖아. 남자인 거 알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다 여자 자기 아, 달비는 여자 신남들 다 여자인 줄 알고 그러고 있어. 달비는 남자예요. 아까 달비라 하니까 여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 달비는 왜 눈치 없게 아 제 닉네임이 달비예요. 달비인데 닉네임 아, 달비니까 다 여자인 줄 알고 막 그러고 계셨었는데. 근데 어제 내가 막 그 개인 방송 하면서 새벽 3시까지 사무실에 있었거든. 전화가 카톡이 계속 오는데 다 여자야. 다 달 이름이 달라 근데. 달비요? 어. 아니 제가 달비라니까. 아 달비한테 오는 카톡이 어, 새벽 3시에 야 넷카운 제주 당근이 이러잖아. 얘도 카톡에서 맨날 여자랑 카톡질이야. 맞아, 너는 나랑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아니야. 전화할게. 공개하시죠. 이 누굽니까? 지금 수많은 남성 팬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것 같아. 좋은 것만 마이크 켜가지고. 다행이네. 마이크 켜. 다행이네. 여러분 15,000원 결제하면 들립니다. 15,000원만. 단군이 일단 여자가 많다는 거. 제가. 카톡 오픈해 그러면 떡밥파 풀겠습니다. 오! 오! 이건 제 얘기니까 어. 네. 제가 풀겠습니다. 네. 제가 조냐 잘한다. 조냐 씨가 졸기네. 조냐 씨가 진짜 졸기로 새끼. 어, 멈춘 거 아니에요? 제가 다음 달이 11월인가요? 네. 11월에 여자친구 만들겠다고. 11월 안에
여자친구를 만듭니다. 오. 만들겠습니다. 아니에요. 만듭니다. 그거는 뭐야? 지금 작업 잘 되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막연한 나 11월에 무조건 만든다 이거? 거기서 됐다는 거야? 이미 됐다는 거야. 여기까지. 카톡 맨날 여자랑 카톡만 해. 나는 거래처. 아, 거래처. 거래처. 맨날 카톡 여자랑만 하고 여자도 달라 얘도. 이게 여자일까요? 여자잖아. 남자였어? 남자였어 걔는? 아무튼 여기까지. 저는 남자는 얘기하는 거 자체가 되게 민감해져. 아, 여기까지. 예, 여러분들 11월 안에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좋은 소식. 그게 단둘이 여자친구 생긴 게 좋은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 그게 왜 좋은 소식이야? 제가 사귄다면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얼굴 공개할 수 있나요? 야, 너도 사귀는 나라도 못 사귀겠냐는 희망을 물론 자기들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롤러에 데리고 나올 수 있나요? 생기면? 같이. 그러니까 생기고 좀. 그러니까 생기면. 그때는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생기면 얘기를 해봐야죠. 인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기면. 생기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공약을 내셔야죠. 생기면 롤러와 앞에 나와서 같이 인증하겠습니다. 라고. 그 여자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까지 씌워줍니다, 우리가. 아니, 누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는 복수예요, 지금? 몇 명의 후보를 지금 되고 있는 게? 몇 명의 후보야? 몇 명의 후보를 두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야? 일단 후보가 있어야 돼요. 나 단일 후보라도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 단일화가 안 되나?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그냥 후보가 없어. 아직 파일을 못 고르신 거군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넣어줘요. 아유, 어떤 파일을 재생할까 고르고 계신 거군요. 세 명 업앤다운. 아무튼 그래서 생기면 여기까지 이제 재미없어. 생기면 여기까지 이런 건 재미없다고. 그럼 마지막에 재밌게 끝낼 수 있게 제가 나중에 사귀고 나선 이런 거 못 물어볼 테니까 미리 물어보겠습니까? 선교 후떡입니까? 뭐야 얘는! 또라이 아니야 이 새끼고. 당구는 무조건 선떡 후결이지. 무슨 소리야 그것도. 당구는 얼마나 유명한데 지금 졸라 유명해. 알고 왔잖아. 허우스게 선떡 후결로 되게 유명하더라고. 결혼했었어? 그러니까 아니, 결이 아니죠. 결. 결과는 그러니까 안 간 거야. 선떡 후 연이냐 선연 후 떡이냐 이거 아니야. 그건 너무 심하지. 그런가?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라 11월까지 만들겠습니다. 동장이지만 게임 수는 정말 많... 여기까지. 되게, 당근 되게 유명해 알고 봤더니. 그래요? 되게 남봉꾼이더라고 새끼. 아주 그냥 그 정도예요? 어우 뭐 악명도 반박을 안 하시네요? 반박하면 또 막 진짜 막 사람들이 저 하는 거 진짜 이럴까봐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뭐 저도 사실 카더라로 들은 거긴 한데 다 카더라지 뭐. 근데 이거는 사람한테 들은 거라 게시판에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악명 높았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스 쪽에는 그렇게 많이 여성이 적잖아요, 좀. 좁거든. 아주 뭐 부럽네요. 여기까지 방송 빨리 마무리 방송 마무리하자는 얘기로 지금 한 20분 하고 있어.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용재호트로 다시 기다리고 용재호 끝나면 네, 나이스 게임 TV 오랜만에 하는 비디오 게임 방송 보더랜드 2 넷카마 방송. 네. 달비가 하는 러닝레인이 하는 보더랜드2 약발 구하는 방송이라서 되게 재밌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굉장히 재밌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이거는 거의 파일럿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는 걸 목표로 왜 웃어? 제가 왜 빵 터졌어? 혼자 못 터졌어. 무슨 생각 하는 거야? 뭐야 그걸 밝혀 지금. 네가 혼자서만 웃으면 안 되지. 아니, 혼자 생각하고 웃어. 그러니까 왜 웃어? 뭔데? 아 뭐가 아니야. 나 혼자 웃어. 안 웃긴 거예요. 뭐, 아니, 뭔데? 안 웃겨. 아 빨리 얘기해. 아, 혼자 왜 웃어? 아니 손떡 나오잖아요. 캣떡 생각나가지고. 캣떡이 생각나서 그냥 웃겼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웃기지! 어우, 야!
미안하다구나. 그 생각이 났어 갑자기. 오늘도 펜타킬로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도 탕탕탕 빵으로 마무리하면서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더 길어지면 힘드니까 다들 편안히 주무시고 네. AI전 적당히 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늘이죠?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풍경 배를 또 보시오. 롤러 안녕.